그러면 방적공들이 나와서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나서 방적공들은 모두 다 사라졌나? 이 생각을 해보고. 네네네. 플로우 몰팅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플로우 몰팅을 한 곳은 아예 사라졌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보자는 기본 전제가 있고요. 과거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뭔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뻔했던 역사들 기록 가져와서 어떻게 됐지? 정말로 대체됐나? 이걸 지금 얘기해보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사라졌나? 이거는 한국인 디자이너분이 만드는 블라인드니스라는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네네. 뭐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하나 가져왔고 이런 디자이너들 아직 분명히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플로어 몰팅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열심히 그 어깨가 굽으면서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술들이죠. 네. 네네.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난 보리 그리고 100% 플로어 몰팅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없어서 못 구하는 술이 됐어요. 지금. 일종의 그 자신의 브랜드로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죠들. 네. 네. 하이랜드 파크라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브로드웨이 아직 있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뮤지컬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네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 네네네. 100% 일어날 수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계는 그 정도만 됐다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허. 무슨 얘기냐면 기계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필요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어서 지금 이 명령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죠. 그냥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보면서 안목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네네네. 인간의 그 정도면 됐다는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네네네. 기계의 그 정도면 됐다는 인간에 의해서 설정되는 거죠. 어허. 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결국에는 정말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한 네네네. 인간의 어떤 안목은 그리고 필요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뎅댕이님께서 하지만 결국 웹툰 분야에서는 이미 컬러가 그 부분을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것 이런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 정도 컬러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작가에게서 컬러 어시스턴트를 없앤 거예요. 반면에 아, 이거는 내가 직접 칠하거나 인간이 칠한 부분 혹은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에게 아직 이 정도면 됐다가 안 됐어. 그러면 그분은 여전히 칠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작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해야 될 그 작가의 컬러에 대한 안목은 성장한다 혹은 독자들이 그걸 원하는 안목은 성장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글쎄요 하얀 평전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컬러가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늘어나서 컬러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매체가 돼버리진 않을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리거든요.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어떤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술의 영역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 네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역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네. 가성비로 끝납니다. 인간을 투입하는 것과 인공지능을 투입하는 것 무엇이 더 싸고 그 정도만 됐다 수준이 더 빨리 오느냐 네네. 싸움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은 뭐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이게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심사위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상을 받은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또 굉장히 그 일침을 갈고 닦아서 나오셨네요? 네. 폭탄 하나 딱 떨어뜨리시고 가셨습니다. 아이고야 또 일침 한번 푹 하고 담그셨네.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네. 어, 내가 이 그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그림을 절대 그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예술적인 안목을 키우신 분들이 네. 이 그림을 보신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랑은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 음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 지능은 판별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냥 만들어내고 걸러져서 사실 인간의 어떤 손이 거쳐간 작품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되게 네네.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허. 그럼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 뭐지? 픽사의 월 1을 보면 네. 먹고 기도하고 놀고 마셔라가 돼. 의미 있는 생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네. 이 그림이 무의미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술 작품인가? 그건 우리는 판별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은 인공지능을 하지 못하는구나. 어허. 마치 데카르트가 발견한 것처럼 어허. 이 고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플로우 몰팅을 하는 사람들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에르메스에서 만드는 장인들입니다. 네네. 오른쪽 아래의 이미지는 파텍 필립에서 시계를 만드는 이미지예요. 파텍 필립 할아버지. 네. 이런 장인들의 어떤 터치가 닿은 것 네네.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술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에 기꺼이 돈을 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박찬욱 감독의 영화,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네네. 거기에 박수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상업적으로 대성공하지 못했다. 고해서 쓸모가 없나? 모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것인가? 너무 쉽게 그걸 판별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네네네. 인공지능은 그 정도면 됐다 수준,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인간처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정도면 됐다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아주 느리게 오거나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만화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예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인공지능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고 저도 그 고민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고민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거야 그러려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그릴 거고 어떤 구도를 쓰고 어떻게 해야 가장 극대화 될 거야 네네. 이런 고민 인공지능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은 쓸모없는 게 아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역시 그 웹툰스쿨답게 네. 서화 및 메시지로 끝나는 네. 따뜻한 힐링 방송이 되었군요. 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요걸 받아서 네. 받아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어떤 분께서 코너 컨디션님께서 근데 인공지능은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자가 없으면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인공지능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좀 확장을 시켜보면 좀 딴 얘기입니다만 그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있죠. 기본소득이라면 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얼마씩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 사상에 로봇세 그쪽 사상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다 있잖아요. 그래 인공지능이랑 기계가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들을 대신한다고 치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끝까지 가게 되면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는 그걸 이제 몇몇 로봇 회사가 모두 독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인간 대신 일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생산성으로 나온 돈을 줘서 인간은 소비만 하고 놀고 먹게만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이제 그 기본소득 쪽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 미래가 이제 뭐 픽사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받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술은 어떨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술은 어떨까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술을 정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의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정의의 일부만을 얘기하자면 저는 예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소설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 소설을 보고 매우 감동 먹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와 내가 조금 연결된 것 같아.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나한테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내가 감동을 먹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작가하고 약간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하고 내가 뭔가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 감각을 조금 확대시켜보면 지금 우리가 예술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나와 비슷한 존재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내 인생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이걸 만든 사람이 먼저 탐색했던 영역을 내가 덕분에 즐겼으니까 내 사고과정,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이 약간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받아요. 그 이유는 이 창작자, 이 결과물을 만든 창작자가 나와 똑같은 현생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이 확장된다는 느낌 받는 거거든요. 저들이 고민하는 것,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게 되면 이제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좀 부분적이었는데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술이라고 불리는 어떤 컨텐츠를 산다, 소비한다라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을 산다라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것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크리에이터 경제가 돼요. 이제는 침투부에서 침착맨이 뭘 하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침착맨 본인이 소비의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경제는 컨텐츠보다 컨텐츠를 만든 그 사람을 소비하는 셈이 되는 거죠. 조금 아사모사하게 가면 필명을 쓰고 가명을 쓰고 작가가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어떤 창작 계열로도 갈 수 있어요. 그 사이 어딘가거든요. 결국 아무튼 공통점은 이걸 만든 사람을 소비하는 게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은 이세돌을 만들 수 없어요. 네네네. 이세기 아이돌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갔냐? 지금 이거죠. 선유님께서 회사가 AI가 맞는 걸 숨기고 작가 이름을 출판하면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작품, 어떤 웹툰을 보고 어떤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도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림은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티의 패턴도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 플롯도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대부분은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아무것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지점은 의도거든요. 내가 닥터 프로스트를 그린 의도, 내가 어떤 신작의 스토리를 쓴 의도, 아니면 적어도 어떤 걸그룹을 기획한 디렉터의 의도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의 의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의도는 대체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AI가 트리점을 뚫고 내가 되게 감동할 만한 내가 되게 흔들릴 만한 의도를 담아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걸 AI라 부르지 않고 작가님이라 부릅니다. 네, 인간이라고 불러야죠. 그때부터는 저는 그래서
그냥 적어도 반려동물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그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봐야 될 만한 우리의 이웃 종족 수준으로 AI를 의식할 때까지 가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때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 왼쪽에 집에 사는 AI가 둘 다 이번에 작품을 냈어. 그때 나는 그 사람을 AI를 안 부르고 옆집 이웃이라 부르겠죠. 그 레벨까지는 100% 대체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아주 근본적인 의도를 뺀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대체가 되겠지만 대체가 안 될 부분이 어딜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더다른 결론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웹툰스쿨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테크닉에 대한 고민만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 고민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50년, 100년 봐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하는 이유, 그 이야기를 쓴 의도, 그 이미지를 그린 의도, 여러분들의 어떤 작의라고 하죠. 그 부분이 어쩌면 작가의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아트라는 게 파인아트에서 말하는 그 예술도 있지만 마셜아트의 아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이라는 의미의 아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빠르게 대체될 거예요. 근데 작가의 의도, 어떤 심상을 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힘들 것이다. 네. 아니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우리를 이미 예술 분야는 어떨까라는 그쵸. 질문이 아니라 그 AI를 우리 동족 네. 그 이웃 종족,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권과 인종이 있고 그 옆에 새로운 종류의 종족으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때쯤일 거예요.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불러야 되나 고민을 하겠죠, 그때 되면. 그죠. 네. 너 나한테 왜 반말이냐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 생각나네요 라고 인키님 말씀하셨는데 만화의 이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술가의 사고과정이 확장되는 과정 6단계. 6단계라는 챕터에서 나오는데 저에게 아주 큰 감명을 줬던 챕터고 지금도 그 6단계라는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예술관을 보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 가장 내면 깊은 데에 있는 바로 그것 의도 그것이 예술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지점까지 가주지 않으면 단순히 야 요거 어떤 기술은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논쟁을 무의미하게 반복하게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냥 아 그럼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쓸모가 없나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보다 내가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이 고민이 이 과정에 들어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인간답지 않나? 제가 한 10년 전부터 네. 웹툰 라디오, 부모 라디오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특강 나가면 꿈팔이라고 또 제가 꿈팔고 온다를 아닙니다. 저는 강연 나가면 꿈팔고 힐링만 하고 하잖아요. 웹툰스쿨에서는 힐링하는 거지 딴 데서는 되게 이렇게 냉엄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늘 반복했던 저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굳이 이것을 직업을 하는 이유, 이 언어를 선택한 이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왜를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을 하거든요. 안 하고 넘어가도 티는 안 나는데 안 하고 넘어간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된다. 만화가가 되고 나서, 기성작가가 되고 나서 10년, 20년 전에 베테랑이 된 뒤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거랑 연결된 얘기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 AI를 다룰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이 있으려면 지금 하고 계신 그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장 이렇게 안심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진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연습과 수련이 바로 다음 주에 의미 없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제이커브라고 해도 결국은 발달한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운용할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게 나올까 이거를 위한 그 사고력 취향, 안목 정도는 지금 연습하고 계신 걸 계속 해야지 얻을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데뷔하기 전에 나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건 상당히 빠른 그거는 나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주가 끝나면 어떡하지? 그렇죠. 아무튼 간에 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감사한 얘기였습니다.